안녕하세요.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. 오늘은 네스프레소에서 회원을 가입한 분들에게 깜짝 문자를 돌렸죠.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진행한 이탈리아 듀오 트리뷰트 투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와 트리뷰트 투 이탈리아 밀라노 캡슐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은 이제 이 캡슐을 살 수는 없어요.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 팔거든요. 늦었어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품명에 나오는 트리에스테와 밀라노는 둘 다 이탈리아 도시 이름입니다. 저는 이탈리아를 언제 가보죠? 캡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, 캡슐의 강도는 9입니다. 비교를 해드리면 인텐소급입니다. 트리뷰트 2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는 부드러운 초콜릿과 헤이즐넛 향으로 풍부하고 균형 잡힌 맛이고요, 트리뷰트 2 밀라노는 과일향과 곡물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아로마와 부드러움을 더했다고 합니다. 네스프레소 캡슐 설명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입만 살았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당연히 이 제품을 에스프레소로도 마셔보고 룸보로도 마셔볼게요. 절대로 오늘은 리뷰 중에 캡슐을 날려버리는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름이 기니까 트리에스테와 밀라노로만 줄여서 언급하도록 할게요. 트리에스테와 밀라노를 에스프레소로 내려봤습니다. 그러면 향부터 맡아보도록 할게요. 초콜릿하고 헤이즐넛 향이 나오는데요. 헤이즐넛 향은 사실 모든 대부분의 향을 다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향입니다. 그런데 향이 세진 않습니다. 밀라노도 마찬가지로 향이 강하진 않습니다. 곡물향하고 과일향이 난 것 같기는 해요. 캡슐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향이 날아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향이 강력하게 확 퍼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. 두 캡슐 모두 다 제조일자가 있어서 봤는데요. 둘 다 7월달, 8월달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맛을 좀 보도록. 강도가 9인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로스팅을 되게 강하게 해서 쓴맛들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. 그런데 보통 이렇게 쓴맛에 따라서는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나요. 사실 커피 맛이 좋다고 느껴지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. 초콜릿 향하고 헤이즐넛 이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일단 강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쓴맛은 많이 남아있습니다. 제가 지금 모카포트를 설명드릴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신맛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. 밀라노 캡슐은 과일향하고 곡물향이 특징입니다. 표현이 어떤 것인지는 알 것 같아요. 그런데 역시 이것도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밀라노 캡슐 같은 경우에는 트리에스테보다는 조금 더 산미가 살아있는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 중에 따졌을 때는 밀라노 쪽이 조금 더 괜찮지 않았나?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룸보로도 맛을 봐야겠죠. 마시기 전에 향부터 맡아보면요. 밀라노가 향이 많이 살아있습니다. 제가 아까 제조일자를 말씀드려서 제 머릿속에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밀라노 향은 확실히 납니다. 근데 트리에스테는 향이 많지 않아요. 이상하다. 자, 맛도 보도록 할게요. 두 제품을 에스프레소로 내렸을 때와 룸보로 내렸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. 이 제품을 룸보로 마셨을 때 조금 더 이 맛의 특징이 살아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기존에 있는 에스프레소 캡슐하고 좀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트리에스테 캡슐은 코지나 리반토 이렇게 좀 균형 잡혀 있는 맛에 좀 가깝고요. 그 다음에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블루토, 카프리치오처럼 향이나 맛이 좀 더 특별하게 나는 것들이 좀 더 가깝습니다. 다만 향의 강도들이 기존에 있는 네스프레소, 에스프레소의 캡슐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는 것. 이 두 제품이 조금 더 향이 강한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굳이 맛을 따지고 설명해 드린다면 룸보로 내려 마셨을 때 조금 더 맛이 안정적으로 나온다. 이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캡슐이 너무 진짜 아까운데 리뷰를 위해서라도 우유와 함께 라떼로도 마셔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캡슐은 밀라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늘 느끼는 거지만 에어로치노로 우유를 데피고 그 위에다 에스프레소를 부었을 때 이 정말 모양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합니다. 그러면 맛도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밀라노 캡슐로 라떼를 만든 이유는 되게 명확했어요. 왜 그러냐면 아까 향이나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유랑 섞였어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밀라노 캡슐을 넣었는데요. 밀라노 캡슐을 넣었으니까 우유의 단맛하고 그 커피의 향이 잘 섞이는 것 같아요. 만족스럽습니다. 나쁘진 않아요. 그런데 기존의 바리스타 크리에이션 캡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네스프레소 캡슐을 넣었을 때 그 맛이나 향이 비교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.
바리스타 크리에이션만큼의 우유랑 섞였을 때 절묘한 맛들은 아닙니다. 하지만 나쁘지 않다, 먹는데 문제가 있거나 별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. 사실 이 제품은 에스프레소 캡슐을 좋아하는 분들은 해외 직구를 해서 드셨다고 해요. 저는 아닙니다. 하지만 기대가 컸고요. 취향에 따라서 이 캡슐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먼저 강도가 9라고 하는데요. 솔직히 마셔보면 강도 9는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. 트리에스테는 한 5, 6 정도, 밀라노는 한 7, 8까지 느껴집니다. 먼저 커피의 느낌을 설명하면 돌체구스토 아메리카노를 처음에 입에 댔을 때 그 향과 맛이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. 커피를 마셨을 때 커피 맛보다 물이 먼저 닿는 느낌이요. 평가를 해보면 제 입맛에는 나쁘지 않았다. 기본적으로 강도가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로 드셔도 좋고 룽고로 드셔도, 우유를 타서 드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았느냐? 저는 밀라노가 더 좋았습니다. 밀라노가 좀 더 향이나 맛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구매를 하겠느냐? 저는 구매를 이제 2019년 버전은 더 이상 할 수 없겠죠? 내년에 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저는 딱 한 줄만 사겠습니다. 이걸 3, 4줄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매년 한 줄씩 사 먹을 용인 있으나 이걸 막 쟁여놓고 먹고 싶을 만큼 대단한지 잘 모르겠다. 나쁘진 않는데 리미티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. 와,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. 계속해서 네스프레소 돌체구스토 캡슐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더 많은 네스프레소 돌체구스토 캡슐 커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 다음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, 카페 이야기 확인해보세요.